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름 모르는 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이름 모르는 님께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동물 단체들이 와서 개 식용견과 개 도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개 식용 금지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보신탕 개고기가 잘안 팔리며 보신탕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거나 먹거리를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가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개고기는 오장을 편안하게 만들며 모든 쇠약증을 막아준다, 혈맥을 조절하고 위장을 튼튼히 하고 골수를 충만하게 하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북돋아주고 기력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정력 보강에도 좋다고 인정받는 보양식이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고기 또는 보신탕을 맛있게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즐겨 먹었던 좋은 음식이고 개도 가축인데 개고기 반대로 인해 사람들이 보신탕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합니다. 붕어형님은 개고기 보신탕과 식욕과 개 도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지 찬성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역시 이분은 문맥이 안 맞네요. 제가 어거지를 좀 맞췄습니다. 한번 보내실 때마다 죄송한데 한 번씩 읽어보라고 좀. 개고기라. 옥타님 개고기 좋아하시죠? 저분 왠지 개고기 좋아할 것 같아. 이게 좀 제가 다루기 어려운 게 생각보다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게. 전 개고기를 다 반대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올린 적 있었거든요. 개고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보신탕집 많아요. 옥타님, 개소주 보신탕 먹고 싶으면 저희가 추천드릴게. 치성 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치성 시장 안에 있는 치성 개시장이라고 있어요. 예. 3대 보신탕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보신탕. 일단 가장 유명한 데가 성남 모란시장. 그리고 치성 개시장. 부산 안에 있는데. 예. 아, 부산 구포시장. 쿠폰 없어졌구나. 근데 저는 개고기를 안 좋아합니다.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개고기를 안 좋아해요. 별로 먹어봐야겠다 생각도 안 가져봤고. 개를 뭔가 어떤 음식의 대상으로 본 적이 없어. 근데 모르고 먹은 적 있어, 모르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도시 분들은 아마 개고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게 지방이나 촌으로 가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지방 촌으로 가면. 여러분들, 혹시 시골 같은 데 보면 도사견이라 가지고 귀가 축늘어졌는데 덩치만 큰개 보셨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한 마리씩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골 같은 데 보면 풍전교가 아니에요. 풍전교 뭐 시베리안 허스키나 셰퍼드 이런 거 말고 도사견을 해가지고 인상이 축 늘어져가지고 귀가 이렇게 길고, 예, 불쌍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 그 도사견 왜 기르는지 아십니까? 잡아 먹으려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잡아 먹으려고. 식용으로 기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집 지키려고 기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없어져요. 1년에 한 번씩 개가 없어집니다. 진짜로 시골에 개가 자주 없어져요, 이게. 저희 외가가 이제 의성이거든요. 경북 의성. 거기가 시골인데 거기 가면 작년에 봤던 개가 없어요. 없어. 왜 없냐고 물어보면 그 복날이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위화감이. 그래서
도시하고 지방하고 입장이 좀 판이하게 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골의 자부견 아시죠? 시골의 자부견. 그것도 키운 이유가 이제 먹으려고 키우는 겁니다. 진짜로. 시골에 품종개를 키우는 건못 봤을 거예요. 품종개를. 예. 아까 말씀드린 도사견 또는 시골의 자부견. 예. 많은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시골은 왜 품종개를 안 키우지? 그분들은 왜, 보신탕을 드냐면, 보신탕을 먹는 게 아니라 개고기를 먹어요. 그분들은 종류를 다양하게 먹습니다. 약간 곰탕처럼 드신 분도 있고요. 약간 보쌈처럼 드신 분도 있다. 보쌈. 보쌈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제, 잡아가지고. 보쌈으로. 그러니까 수육처럼 끓여가지고 보쌈식으로 이렇게 먹는다거나, 예, 게수육.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 보면 보신탕보다는 게수육이나 약간 찜 같은 거 있잖아요. 갈비찜처럼 찜처럼 먹습니다. 예, 찜처럼. 보통 여름에 많이 먹어요. 겨울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계절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여름에. 왜 많이 먹냐 그러면 농번기 때 힘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농사이자 농사 일하면 기력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여름에 더울 때 기력이 빠질 때 농번기 때 먹어야 된다고 항상.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여섯 마리가 없어져요, 동네. 그래서 저도 외갓집 갔다가 뭣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네, 메뚜기 먹어요, 메뚜기. 메뚜기 맛있어요. 메뚜기 맛있어. 곤충이라 해서 메뚜기도 먹습니다. 메뚜기도 튀겨서 먹어요. 메뚜기도 구워서 먹는다거나 기름에 이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먹어요. 민물고기도 먹습니다. 저수지에 민물고기도 튀겨서 먹어요. 다 튀겨 먹습니다. 만능이야, 만능.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예. 예전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반대해요. 근데 제가 반대한다고 딴 사람도 반대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신탕이라는 이런 개고기는요, 품종이 아닙니다. 품종. 도시에서 여러분 뭐 믹스견이나 도사견 키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보통 개고기로 먹는 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다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시골을 잡은 견이나 도사견만 합니다. 도사견. 보통 도사견이 국룰이에요. 그래서 품종으로 하는 거 없어요. 왜냐면 품종은 살도 없습니다. 근데 도시 분들은 대부분 품종견을 키우잖아요. 품종견을. 보신탕 금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동물단체분들이 나서야 되는 게, 개 식용 이제 금지법이 아니라, 유기견 이제 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벌금 좀 세게 물렸으면 좋겠네요. 난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건안 해? 그런 거안 하고 왜 이런 거에 목숨인 겁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유기견 때말 많잖아요. 이거 버리는 사람들 다시 다, 적발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못 키우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사실? 아니 생각해봐. 아까 보신탕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보신탕 개고기는 사실 품종하고 상관없습니다. 품종 강아지하고는 뭔가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해결 안 하잖아. 동물단체가 도시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고양이나 이제 개를 키웠다가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버리는 사례가 전부 많단 말이야. 지금 반려동물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반려동물 지금 능력도 안 되는데 키우는 것도 많단 말이야. 여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형편이 어려지면 자기는 살아야겠고 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만 나오는 거지. 아니면 뭐 나중에 여행 가거나 일부러 그런 경우 있대요. 여행 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드라이브 갈 때, 데리고 나왔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서 뭐냐 하면, 저 외갓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까만색 고양이에요. 사람을 잘 달라. 개냥이야. 그래서, 못 보던 고양이라고 하니까, 이거 원래 시골에 있던 고양이네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저 시에 누가 낚시하러 왔는데, 버리고 가버렸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저수지 나시터가 유기견 유기묘의 온상이에요. 저수, 그러니까 뭐 아니면 캠핑 갔다 버린다거나, 네, 캠핑 갔다 버린다거나, 드라이버 가다 휴게소에 버린다.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차 이걸 잡아야지. 이걸 잡아가지고 벌금을 세게 물려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 뭐 사이트 같은 데뭐 등록한다거나. 배드 견주. 배드 캣맘 이런 거뭐 있잖아요. 배드 도그맘 이런 식으로 뭐 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안할거 아니야. 차 이런 거를 봤던 거 이런 거를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좀 보면 요즘에 동물단체나 환계단체가 보면 좀 핀트를 못 짜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제를 겪는 거는 뭐 개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이제 반려동물 많아지면서 민폐를 끼치는 거 있잖아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민폐를 끼치는 거, 뭐 소음 문제, 위생 문제, 그리고 체인가 없는 이제 반려인들이 그 키우는 동물을 버리는 거, 방치하는 거, 학대하는 거, 이런 문제 많단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다물 걸안 하는 거죠? 항상 궁금한 게. 이런 문제 점점 심각해지는데. 맞잖아요. 물론 뭐 보신탕 같은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식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늘어나는 반려동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먼저 적발을 시키는 게 어떤가. 공동 주거시설이 이제 오피스텔과 원룸에 허락도 없이 막 반려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더럽게 쓰고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키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키운다거나. 그런 것좀 어떻게 좀 못하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주신 이름으름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